안녕하세요. 아, 인사를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저희 이게 방송을 오래 하지만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어색합니다. 제가 교육을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 항상 저 카메라가 뭔지 항상 카메라 있으면 이렇게 항상 어색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아, 진짜 이뻐요. 저는 잘생기게 봐주세요. 아, 일단 원장님,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이랑 성례도 지내고 이것저것 다 할 일을 하고 나서 카페에 함께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카페에 가면 이제 대부분 뭘 먹어야 될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고생하신 시어머니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메뉴가 있는데, 아, 좀 원장님께서 더 특별한 걸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그냥 이런 며느리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안 데려가나요? 근데 결혼은 안 했다는 점. 글쎄 말이야, 우리 모두 며느리들이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우리 시어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라떼 마키아토라는 메뉴를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방송을 했죠. 그때는 제가 그냥 일반 설탕 시럽을 넣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캐러멜을 상당히 좋아하던데, 제가 이렇게 많은 우리 어머니들 교육을 해보니까 바닐라 라떼 마키아토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또 달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 시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힘드실 테니까, 그래서 바닐라 라떼 마키아토를 시켜서 드시면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매장에서 바닐라 라떼 마키아토 만들어진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유권장 우유 거품을 좀 내주세요. 저는 거품 만든 동안 잔에 바닐라 시럽을 20ml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시럽을 이렇게 20ml 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단 걸 원하시면 더 많이 넣으시고, 만약에 좀 덜 단 걸 원하시면 조금 줄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잔에다가 거품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을 기울여서 반 정도를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이제 시럽이 있기 때문에 시럽과 우유가 잘 섞이도록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다시 우유를 잘 흔들어서 커피가 들어갈 공간을 빼고 0.5cm 정도 빼고 우유를 다 부어줍니다. 이런 후에 커피를 추출하게 됩니다. 자, 에스프레소 한 잔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커피가 이제 추출되어 왔는데요. 지금 보면 우유와 우유 거품이 분리된 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는데요. 아, 그러면 한번 보이시나요? 좀 더... 아, 여기 있다, 여기. 네, 보이죠? 에스프레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운데 층이 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림을 드렸죠. 이번에도 바로 남은 이렇게 남은 에스프레소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파가 되게 탐나네요. 많은 분들이 탐내신 분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